안녕하세요. 5월 29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각자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발이 얘기한 거에 대한 욥의 반박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욥은 소발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해하고, 그래서 말의 느낌을 볼때 이제 소발이 하는 말을 중간에 끊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먼저 말할 기회를 달라. 너희가 조롱하더라도 내 말이 끝난 다음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란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혹시나 모를 자기가 지었을 죄, 또한 자녀들이 지었을 것 같은 죄까지도 감안하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의로운 그 시대에서 정말 큰 의인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욥은 소발이 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소발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악인들은 이러이러해서 망했다, 뭐 뭔가 고통을 당하고 뭐 망하고 망하고 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뭔가의 원칙, 악인들의 운명이다라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 어쩌면 그 내용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욥을 이제 그 회개해야 할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발언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칙, 악인들의 운명,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어떠한 행위로 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똑같다라고 소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소발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의 발언을 들으면서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욥이 보는 세상의 흐름은 악인이라고 해서 이제 소발이 말하고 있는 악인 또는 그러한 이 죄인들은 반드시 망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 욥이 볼때 세상에서의 이 움직임들을 보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또그 자녀들도 잘 되고 그 손자들까지도 무럭무럭 잘 자고 심지어는 그들의 소의 새끼들, 소도 새끼를 잘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욥은 초조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좀 뜨거웠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볼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늘 듭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욥기라는 본문을 볼 때마다, 쭉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하나님도 잘 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큼 좀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 말이 타당한 거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그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보다는 더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되고 소도 새끼 잘 낳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발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거짓말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소발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그냥 뭐 죄인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회개하라고만 하니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볼 때,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그가 설사 우리의 기준에서 뭔가 잘못한 일로 보였을지라도 그의 상황을 더잘 듣고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우리 기준에 그가 당한 일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 솔직히 알수 없거든요. 또한 명백해 보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듣고 공감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볼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공감해주는 사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좀 있으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좀 더, 공동체성도 더 만들어가고 또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그 범위도 좀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욥의 입장에서 또한 소발의 입장에서 다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서로 공감해 줄수 있는 시점은 어디일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로움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한번더 점검해 봅니다. 이웃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황들을 듣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또한 어떻게 잘 회복시켜 줄지, 그들 곁에 있어 줄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참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잘 회복시켜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번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